자, 오늘도 2024 하계 대성의 마지막 날 부어주실 더욱더 풍성한 큰 은혜를 기대하시며 기쁨으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날까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심령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킨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시간의 훈련들, 이 훈련의 시간들을 이제는 우리가 각 개인과 가정의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의 교회와 사역지에서 온전히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귀한 사역자들, 구속사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고 뜨겁게 찬양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 2024년 하계대성의 마지막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심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체험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말씀의 훈련, 찬양의 훈련, 기도의 훈련, 그리고 서로를 섬김의 훈련의 시간들이 더욱더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는 그러한 장성한 신앙의 여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대성회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간구하며 힘쓰고 애쓴 봉사와 헌신의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어떠한 모든 과정 가운데 사고도 없이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아버지께서 환경 가운데 날씨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보았을 때 영육한 연약한 육신과 또 병든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변화 영생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각 나라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의 우리의 만남은 이제는 다시가 되는 시간이지만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여서 더욱더 견고하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역사하실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우리 마음속 꿈들이 사라지지 않게 날마다 지켜주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 우리는 하나님의 꿈. 이룰 것이 없어도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서로를 지탱해주는 우리가 전세계 어디에 있어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40년 광야 1406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순결한 백성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기쁨은 멈추지 않고 더욱더 힘을 실어서 모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는 그러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도 잠시 함께 일어나셔서 괜찮으신 분들만요, 잠시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여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모아서 뜨겁게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또한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전 세계 말씀의 교회들 모든 사역자분들과 우리 목회자분들 또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모를지라도 그러한 존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뜨겁게 기도로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각 나라의 구속사의 본부가 되는 그러한 우리 말씀의 교회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계 대성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또 이 연수원을 다음에 있을 우리 목회자 하계 대성의 구속사 대성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섬김의 마음으로 마무리까지 정말 깨끗하게 하고 가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다음에 오시는 우리 목회자분들도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동참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갖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또한 우리 말씀의 식구들, 영육 간에 또한 투병으로 인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지 못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온전히 변화 영생의 그 말씀이 그 심령과 또한 육체까지도 다시 한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가 진리의 말씀이 온 열방을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뤄가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심을 믿으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을 끌며 임하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의 동산, 기도의 동산, 은혜의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의 모든 식구들 이 시간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시고 권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하계 대생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다스를 통하여 또한 호라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의 비전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사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짐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참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직 말씀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생명 다해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과 말씀의 식구들, 말씀의 교회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구속사 말씀 전파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구속사 말씀 전하는 데 힘쓰는 생명다에 충성하는 모든 국내에 세우신 지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국내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워주신 우리 장현 목사님 아버지께서 능력의 오른장중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속경륜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순서 모든 절차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밴쿠버 늘푸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영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라는 제목으로 충주 하늘소망교회 담임 목사이신 장현 목사님께서 마지막 강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강으로 오늘 사회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본문과 또 제목대로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350년을 이 땅에 살았는데 그 35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한
말씀들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10대를 기록한 창세기 5장 족보는 누가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노아는 그런 조상들의 기록과는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10대 족장의 마지막 노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서는 노아가 얼마나 살다가 몇 살에 죽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죠. 그러나 홍수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세 번째 족보인 노아의 사적, 즉 노아의 족보 창세기 6장 9절부터 9장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0년이나 살은 노아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홍수 전 600년 동안에 한 일은 아들들을 낳고 방주 지은 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일어난 사건도 단 한 가지 사건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950년을 살았고 홍수라는 분기점을 통해서 그의 상반기 인생과 하반기 인생을 나눠볼 수 있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950년 동안에 노아가 한 일을 딱 두 가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홍수 후에 노아는 어떤 일을 했느냐? 첫 번째 제지로 농부인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노아가 350년 동안 홍수에 살아가면서 한 일을 성경은 오직 하나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거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마른 후에 방주에서 나온 후 이 노아는 하나님께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 후에 노아와 아들들과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일이긴 하지만은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방주 사건과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가 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방주에서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신 내용은 앞에 방주 사건과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세상으로 나가서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포도원을 짓고 포도 농사를 한 것이죠. 이 포도는 노아가 심은 이 포도는 일용할 양식으로 쓸 그러한 식물은 아닙니다. 쌀과 그야말로 잎학과 고깃국만 있으면은 우리 육신의 양식은 해결이 됩니다. 포도 열매는 있으면 감사하지만은 없다고 그래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음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런데 이 시작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가 중단됐다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즉 없었던 것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포도 농사라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도 노아가 첫 번째 농군이었다. 아담도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고 셋도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농군이라고 분명히 지금 노아를 농부라고 얘기하는데 노아는 방주를 지을 당시에도 그 방주 안에서 자기 가족들과 또 모든 짐승들, 방주 안에 들어올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농사져서 저장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일용할 양식을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서 거두는 농부였던 것이죠. 사실 아담도 농부였습니다.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땅을 개간하고 기경해서 내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먹어야 하리라. 그러나 가시 엉겅퀴가 방해할 것인데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담도 농사를 지어야 됐고 또 가인도 제사를 지낼 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한 걸 보니까 그도 분명히 농부였습니다. 에베드 아담아 그래갖고 땅의 경작자 그런 뜻입니다. 가인은 따라서 노아도 그러한 가문의 영향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주식을 거두는 그러한 농사를 지었었는데 주식이 아닌 포도나무를 빌어서 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우리 관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일군 포도원은 사실은 새로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새로운 에덴 동산. 에덴 동산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입합의 고깃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먹는 것이고 그 외에도 기쁨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먹거리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노아가 그동안에 없었던 일용할 그 양식에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이외에 새로운 목적으로 포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새로운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는 홍수로 새롭게 된 땅에다가 포도원을 짓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을 지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는데 먼저 1절 2절을 보면은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캐내고 나무를 패내고 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극상품을 얻을 수 있는 최고급 씨를 뿌렸는데 들포도가 맺힌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나무는 유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포도원 농사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실제적인 포도원 농사가 아니라 영적인 포도원 농사였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도 우리는 표면과 이면이 같이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분명히 어디선가 포도가 자라는 것을 발견했고 거기서 씨앗을 채취해서 자연산 포도가 아니라 스스로 개간하고 개척하고 개량해서 먹기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은 표면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이 노아가 영적
포도원 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가 시작한 포도원 운동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다. 노아의 포도원 운동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운동이죠.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자, 결과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노아가 새하늘 새 땅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옛세상은 다 없어지고 모든 죄악도 끝났고 폭력도 끝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예배드리는 노아와 새 아들 그리고 아내와 새 며느리 여덟 명으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 누운 것은 포도원 농사를 몇 년을 지었지만 포도원 농사를 짓고 거기서 극상품 포도를 얻고 그 좋은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안식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은 단순하게 일하던 것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은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만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어서 일곱째 날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만족하신 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노아가 장막 안에 누워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20절에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성경 여러 군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수고롭게 일하는 인간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음료였습니다.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뭐 무화과나 감람과 마찬가지로 포도가 풍성하게 풍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43장 34절 보면은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힌 후 그 형제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마시긴 뭐 물만 마셨겠습니까? 마시다라는 것은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창세기 9장 21절에 마시고라는 히브리어가 샤타인데 창세기 43장 34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마실 때도 샤타를 썼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는데 취했다를 히브리어 샤카르라고 했는데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다라는 말도 샤카르입니다. 물론 샤카르가 성경에서 주로 술을 많이 먹고 만취된 상태를 표현하는데도 사용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만취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성경이 얘기 않습니다. 만취한 결과로 죄를 지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즐겁고 기뻐서 잔치를 벌리고 흠뻑 마신 뒤에 취해서 아무 사고 없이 귀가한 것은 그건 잘못이 전혀 될 필요 없죠. 그렇다면 아예 포도주 자체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금령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근데 한 곳에서는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건 아주 잔치를 표현하면서 왜 노아만큼은 술 먹고 취해서 주정을 부렸다고 비난합니까? 주정 부린 내용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이 창세기 9장 20절 이하의 본문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발생하게 될
그 죄를 취급하는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술 먹지 말라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려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주석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노아가 포도주 마신 것을 비난하는 내용은 없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 줄에 가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이 술 취한 것 자체도 사실은 죄고 벌거벗은 것도 죄고, 그 바람에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으니까 함이 와서 들여다보고 죄진 거 아니냐, 함이 문제가 아니라 함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 이 노아가 문제다, 어떻게 600년 동안 하나님께 의로웠었던 그 의인이 이렇게 한꺼번에 순식간에 죄인이 될 수 있는가, 오로지 술 문제다. 순전히 청교도적인 입장에서 주석을 쓴 분들은 앞에서는 이건 술과는 무관하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술 마신 이 노아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노아는 아담과 같이 타락한 존재다,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롯이 술이 취해서 두 딸과 동침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술을 즐기는 자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즐긴다라는 표현은 뭐 조금 식사 때마다 반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우 술을 많이 드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 술 먹으면서 예수님을 술 먹는다 비난한 것은 조금 먹는 건 상관없는데 술 취하도록 마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술 취해서 주정부렸다는 내용으로 비난한 내용은 없습니다. 술 먹는 것만 갖고 시비를 거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줬는데 이 세상에 없는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랬으니 그 잔치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게 충분히 먹었겠습니까? 분명히 술 취해서 쓰러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술 만들어줬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술 취해는 죄를 짓게 만든 죄가 예수님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노아도 포도주를 먹고 장막을에 벌거벗었다 사실만 얘기할 뿐이지 이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안에는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노아는 아버지 람에게 예언을 성취해 준 것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람액은 아들 노아를 낳고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우리가 안식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그 포도나무 열매를 취하여서 그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안식에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람에게 예언을 성취해 준 것이죠.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것은 이제 더 이상 땅의 저주가 그쳤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지금까지는 땅에 농사를 지어도 잡초가 나고 가시 엉겅퀴가 나서 매일매일 나와서 땡볕에서 그걸 거두어 줘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보내고 또 잡초들이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심으로, 노아의 땅에 복을 주심으로 노아의 밭에는 더 이상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일하는 것대로 손이 수고하는 대로 풍성하게 거두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저주받은 이 땅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 새롭게 되었다는 것, 새로운 에덴 동산이 건설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방주는 심판을 상징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과 안식을 상징합니다. 방주는 구원과 안식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과 안식을 이 노아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 누운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참 재미난 발상을 했습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은 이 노아가 왜 이렇게 의인이 술이 취하게 됐느냐, 방주에서 나와서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 조카, 친척들, 친구들
몽땅 다 죽고 자기는 여덟 식구만 살아남은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미안 마음이 있어갖고 소위 요즘 말하는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그 마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술주정뱅이가 됐다. 뭐 쌈박한 해석인 것 같지만 요즘 유대인이 아니라 고대 유대인들, 고대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아는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참된 안식은 노아가 포도나무를 짓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심으로 얻는 안식은 참된 안식은 되지 못합니다. 마시고 취해서 기분 좋았지만 깨면은 또 나가 일을 해야 되죠.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오직 이 참된 안식은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에 잔을 가지사, 이 잔은 포도주 잔이죠, 살해하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눈으로 볼 때는 포도주지만은 포도주가 아니라 이거는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한 유일한 언약, 많은 언약이 있지만 그걸 하나로 요약하면 어떤 언약입니까? 영생이죠. 요한 1서에 나온 대로 영생. 예수님이 포도 농사를 져서 포도주를 생산해서 그들에게 나눠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생애를 통해서 또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신령한 십자가 포도원을 건설하시고 운영하신 그러한 농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장막 안에 누운 것은 예수님이 신약의 장막교회에 함께 계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하여튼 성경에서 좋은 거는 엉뚱한 사람 다 가져가요. 신천지가 자기네가 장막교회래. 아닙니다. 장막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장막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장막을 치십니다. 어느 특정한 종교만 장막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신령한 장막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신령한 장막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거에 회록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또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으로 신약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것, 건설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 새로운 세계,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 노아의 포도원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연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때 벌어지는 연회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즉 유다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이스라엘의 회복,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학자들은 이미 주석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시트로 장가도 안 가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예배 놓겠습니까? 이것은 다 영적인 의미고 비유고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노아는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건설하실 포도원 운동,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작하실 포도원 운동,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 새 땅에서 그 포도원의 열매로 극상품,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노아의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 들어간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문제는 함이 노아의 장막에 허가 없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함은 허가 없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허가받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장막 안에는 아버지의 비밀들이 더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무단 침입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가 본 것을 밖으로 나갈 형제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형제들은 전혀 아버지 방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알려준 것이죠. 그 욥기 1장 7절이나 2장 2절 보면은 2장 2절 보면은 사단이 나옵니다. 그 사단은 어떤 존재냐? 온 세상 구석구석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참소거리만 찾아다니는, 두루다니며 참소할 거리만 찾아다니는 그런 자예요. 남의 허물 찾아서 끄집어내고 남의 부끄러운 것 찾아내서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들어갈 필요 없는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함이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곳에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간 것이죠. 창세기 9장 20절에 함이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이미 뭘 전제합니까? 장막 안에 들어간 것을 전제한 것이죠.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고하다, 뭐 여러분 그 많이 공부해서 알다시피 이 고함에는 나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나가드, 나가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다 그런 뜻입니다. 가르쳐주다, 알게 하다, 확실하게 드러내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막 안에 무엇이 있는지 샘과 야벳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괜히 알려준 것이죠. 함이 아니었다면은 노아가 방주가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은 아무도 알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함은 아버지 장막에 들어갈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사악한 음모를 이미 품고 아버지 장막에 몰래 들어간 거죠. 아버지가 정신없는 걸 알았어요. 내가 들어가도 모를 것을 알고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아의 장막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은, 그 모든 일은 노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100% 함에게 책임이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 벌거벗은 이 본문은 모든 문제의 원인과 결과는 모두가 다 노아가 아닌 함에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함도 홍수 전에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와 한맘 한뜻에서 방주를 지었던 그러한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방주 밖에 나와서 시간이 지나자 자기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악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샘과 야벳은 노아의 옷을 가지고 노아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었습니다. 함은 장막, 아버지 장막에서 나와서 그 형제들에게 그 안에서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나머지 형제들을 자신의 범죄에 끌어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다 이야기한 것이죠. 마치 가롯 유다가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비난하는 일, 왜 비난했습니까? 그 돈을 헌금해야 자기가 빼돌려 먹을 텐데 허비한다고 해서 비난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뻘쭘해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동조 안 해줍니다. 내 말 맞잖아. 그래서 제자들을 끌어들이고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선동해갖고 그 여인을 비난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함도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을 범죄의 소굴로 끌어들이는 사건이 바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알려준 내용의 해석인 것입니다. 함은
이 노아의 장막에서 나올 때 노아의 옷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 보면은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 채색 옷은 무슨 의미입니까? 11번째지만은 그 요셉이 사실은 장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채색 옷을 입힌 것이죠. 또 민수기 20장 26절에서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의 아들 엘리에셀에게 입혀줬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세상을 떠났다. 이때 아론이 입고 있던 옷, 즉 엘리에셀에게 벗겨서 입힌 그 옷은 평소에 입던 평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날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갈 때 입은 옷은 대제사장의 예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입고 있던 옷을 엘리에셀에게 입힌 것은 대제사장의 직무가 아론에게서 엘리에셀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옷을 벗기자 아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아론이 입고 있던 옷, 엘리에셀이 입은 그 옷은 바로 대제사장의 예복을 가리키죠. 또 집을 나간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 탕자는 아버지,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 집안의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나는 이제 종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를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 당시에 신발은 종들은 신발 신지 않습니다. 신발은 자유민들만 신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입은 옷은 종의 옷이 아니라 그 집안 가문의 옷입니다. 그 누가 봐도 옷만 보면 이 사람이 이 집의 종인지 이 집의 아들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또 그 신분에 걸맞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함은 노아의 장막에서 나올 때 노아의 벗은 옷을 가지고 나왔는데 함이 아버지 옷을 갖고 나온 것은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악한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함의 타락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던 그 아담의 타락과 같은 것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사단의 말을 진실인 줄 알고 그 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뭘 받아 먹은 거예요? 뱀의 말을 받아 먹은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뱀의 말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일 뿐이에요. 이미 뱀이 말한 대로 마음이 끌렸을 때 이미 선악과는 먹어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들어온 사단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죠. 그러나 이 다른 형제들은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옷을 도로 어깨에 메어가지고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었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옷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함이 그 옷을 갖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나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이 갖고 나온 옷을 셈과 야벳이 도로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옷에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옷을 놓아드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되찾아서 지켜준 거죠. 근데 이때 옷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어깨에 메고 들어갔대요. 어깨. 이 어깨는 한마디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헌신과 충성. 아주 무거운 걸 어깨에 걸머지고 허리가 부러질 전정 어깨에 메어진 내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지 않겠다. 한마디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그분이 영광받는 일에 자신의 전심전력을 바쳐서 허리가 부러질 때까지 충성하겠다 결심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술에 취해서 술에서 깬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였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로 25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자기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 이건 함이죠. 그런데 엉뚱하게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19절 보면은 이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죠. 따라서 가나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함의, 물론 함의 자식들은 다 훗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됐지만은 그 가운데 유독 가나안은 함의 모든 악한 속성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인의 칠대손 라멕과 같이 그 모든 악, 세상에 있는 악을 모으고 모아서 그 악의 화신이 된 라멕과 같이 가나안은 함의 모든 자손들의 모든 악을 전부 자기 몸에 끌어안은 악의 화신으로 이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노아가 이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지금 당장 그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을 쳐다보는 순간 앞으로 수백 년 뒤에 이 함의 속성,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대적한 것처럼 이 가나안이 하나님을 대적할 모든 세상의 우두머리가 될 것을 미리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그는 예언적 저주를 하게 된 것이죠. 아직 가나안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일을 미리 알고 그에게 예언적 저주를 한 것이죠. 가나안은 훗날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을 두고 경쟁할 상대인 가나안 족속을 가리킵니다. 이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은 결국 하나님 영토입니다. 하나님 영토예요. 그런데 가나안이 하나님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을 것, 그것을 지금 노아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자신의 조상 함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저주받고 쫓겨납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들여보내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쫓겨난 것은 억울할 일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낸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그것을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 누구 따질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따질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따질 일도 아니에요. 원래 그것도 자기들 것도 아니었던 것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주인이 와서 내놓으라 하면은 감사히 내놓아야 되는데 그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것처럼 내놓을 생각 없이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여버린 유대인들, 바로 가나안 족속과 다름할 바 없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 홍수 후 어느 하루 딱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노아가 350년 홍수에 살았는데 딱 한 가지 일을 기록했고 근데 그 일은 놀랍게도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라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포도주 마시고 잠들고 깨서 저주하고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노아의 홍수 350년 생애는 이와 같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구속사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압축해서 보여준 것이 노아의 사적, 노아의 족보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됩니다. 큰 두 번째로 셈의 후손들은 바벨탑 건설에 협조했습니다. 물론 셈의 후손들이 바벨탑 건설에 협조한 내용은 노아의 사적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홍수 후 죽기 전까지
350년 어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도 노아가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노아의 후손 벨렉이 바벨탑 건축에 동참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보니까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많이 했던 것처럼 이 벨렉이 바벨탑 건축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건축하지 못하게 함으로 민족이 흩어질 때 세상이 나뉘어질 것을 예언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죠. 이 말은 벨렉을 에벨이 낳을 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벨렉 자신이 아버지 에벨을 포함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 바벨탑 짓는 일로 인해서 그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와 나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족장들은 유발강을 건넜어요. 근데 이때 벨렉이 따라가지 아니하므로 벨렉이 이 부모님 믿음의 조상들과 갈라져서 믿음의 길이 아닌 폐역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함의 후손 니므롯이 경건한 셈의 후손들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경건한 자손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정복하고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을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서 바벨탑 건축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에벨은 갈대우르를 떠나 유발강을 건너서 하란 부근의 에블라 왕국이라는 도시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통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좀 없으므로 뭐 이 내용은 어제 우리 박명희 선교사가 자세하게 이미 다 강의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에벨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건너갈 건 건너가야 서로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벨렉의 후손 가운데 나뉘어진 자, 떨어진 자, 벨렉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탄생을 한 것이죠. 창세기 11장 셈의 후손들의 족보 맨 마지막에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죠. 이 셈 후손의 족보, 즉 원역사는 오직 아브라함 하나를 찾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와 같이 에벨을 쫓아 강을 건너지 않고 죄악의 도성에 남아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건져내신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데라도 이때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이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이곳에 남았어요. 할아버지 나홀의 이름이 같다 보니까 아마 신앙도 같은 신앙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58년, 아르박사는 148년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고 셈과 셀라와 에벨은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족장을 하란에 가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란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때 이 본토는 하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친척은 갈대와 우르에 있는 친척이 아니라 하란에 있는 친척들을 가리키죠. 하란에 있는 친척들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셈과 아르박사, 셀라, 에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 또 그들의 후손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 친척들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아비집은 함께 온 데라와 그 자기가 함께 살고 있었던 모든 가솔들을 가리킵니다. 다 두고 너와 내 아내만 떠나라. 그때 이제 롯이 따라붙었을 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으로 불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까? 하란에 있다 온 사람, 그것도 하란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에벨과 같은 동족이다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 결론적으로 노아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노아는 아브라함과 58년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뭐 이거 여기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이번에 탄자니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한 150명 초청해서 구속사 세미나 하려고 하는데 그 교환입니다. 교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거기 가서 할 거 지금 연습하고 있다라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는 걸 갖고 저렇게 시간 끌어. 응? 이거 밝히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밝히는 게 제가 이따가 좀 더러운 날 것 같아서. 어쨌든 노아는 아브라함과 58년 동시대를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58세 이전에 하란에 도착했다면 노아를 만날 수 있었고 58세 이후에 도착했다면 아쉽게 노아는 만나지 못했겠지만 샘은 만났을 것이고 샘을 통해서 홍수 사건에 대한 전말을 다 들었을 것이고 또 노아와 함께 있었던 샘과 또 아르박사 셀라 에벨을 통해서 노아가 전해준 에덴 동산에 관한 모든 비밀들도 다 전수받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이미 공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 머문 20년 먼저 이들은 다 떠나서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경건한 족장 뒤에 갈대우르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경건한 족장들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일부러 갈대우르에서 직접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을 거쳐가도록 역사를 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노아는 아브라함은 이 한 20여 년간 하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의 사명자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에 살았던 350년의 삶은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까지 보존시켜서 경건한 한 자손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만방에 전하고 또 후대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심을 전력을 다한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노아를 350년이나 오래 살게 하신 것은 바로 뭐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마 노아는 이 세상 나머지 350년 살면서 아이고 그만 살고 싶다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방주 지었나 아마 이런 생각하면서 세상 떠날 때까지 탄식하고 한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남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하자 노아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이 노아를 350년 더 살게 하시는 데는 그러한 이제 경륜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준행하여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고 자신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노아의 체험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믿음을 아브라함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전수받은 그 믿음을 그대로 준행하고 그대로 전수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여기 굉장히 작게 나왔네요. 아까 앞으로 크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또 강의할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앞으로 처음 해봐서 그래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대신에 교재 있습니다. 교재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아벨,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다 포함합니다. 근데 이들은 증거를 받았어요. 무슨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 받았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뭐예요? 이들은 아직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있지만 영생을 완전히 선물로 받지 못했죠. 이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더 좋은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보혈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미 좋은 것을 받았지만은 좋은 것을 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성취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남았다는 것이고 이 완성의 책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성해야 비로소 이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약속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있는 이 구속사의 완성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 완성의 날까지 신앙을 전수할 누군가를 예비하시고 또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부지런히 신앙의 전수를 받고 또 전수해주는 신앙의 바톤을 쥐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2024년 하게 되신 것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너희가 내게 얼굴을 보이려 올 때에 너희의 모든 가정과 산업을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해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믿고 이곳에 모두 모였사오니 이곳에 올 때 우리가 가지고 온 근심과 염려는 다 이 모리아산에 묻어두고 오직 이 하계 수련의 기간 동안에 주신 성령의 검, 영생의 말씀만 마음에 품고 하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열조들을 뒤로하고 가나안으로 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만세 전에 작정하신 신령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지혜와 용기 그리고 믿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크신 은혜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은혜가 그대로 탄자니아 땅에도 전해져가지고 구속사 말씀의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인데요 잠시 휴식 후에 저희 바로 폐회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저희가 5분만 짧게 쉬고 화장실 꼭 다녀오셔야 되는 분만 빨리 다녀오시고요 바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고 바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